안녕하세요. IMF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아이폰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Reader for iPad라는 앱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Reader 앱은 아이폰 앱으로도 나온 상태고 현재 이제 아이패드용으로 최적화가 돼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리더 앱의 주된 기능은 여러분이 이제 구글 리더에 있는 여러분의 RSS 피드를 긁어와서 아이패드가 이제 여러분이 읽기에 최적화된 디바이스다 보니까 아이패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그 구글 리더 계정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구글 리더에 있는 RSS 피드를 긁어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왼편에는 다음과 같이 모든 그 해당 폴더에 있는 구글 그 RSS 피드들을 쭉 보여주죠. 그리고 그 스타트가 된 것들만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읽지 않은 것만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거는 최근에 읽었던 거를 보여준다거나 이거는 계속 쭉 밑으로 내리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클릭하면 다음처럼 오른편에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세로로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읽기에 최적화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읽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다가 여러분이 이 내용을 트위터나 리딩레이터 쪽으로 보내서 그 내용을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읽을 수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너무 좋은 아티클이다 생각하시면 스타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로형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RSS 피드들이 엄청 많다면 이제 구글 리더에 있는 모든 피드들을 RSS 그 최적화된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RSS 뉴스 리더 앱인 리더 R-E-E-D-E-R입니다. 리더 앱을 사용해서 읽어보실 수 있고요. 가격은 현재 앱스토어에서 $4.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iMac Korea에서 제공하는 아이폰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